궁금한 건 묻혀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내쉬 일렉 기타를 대표하는 S57 모델은 엄선된 무게와 밀도감을 가진 토너드 바디에 출력이 강화된 핸드 와운드 롤러 픽업을 사용해 매우 따뜻하고 두터운 미드레인지를 자랑합니다. 네. 미세하게 슬라이싱 처리된 넥은 오리지널 빈티지 기타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된 연주감을 전달하며 최상의 안정성을 가진 트레몰로 브릿지로 오리지널 디자인에 가장 근접한 기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내쉬를 대표하는 두 대의 S57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두 대고요.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내쉬의 S57 엑스트라 헤비 에이지드. 네.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S57 헤비 에이지드 모델입니다. 거의 뭐 전쟁 참전 용사 이거 뭐 뭐 총을 안 총 맞았다고 해도 안 이상할 정도로 네. 엄청납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4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아, 4시 진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알고 있는 57년 네. 그러니까 메이플렉의 매력을 좀 더 잘 보여주는 친구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 맞습니다. 네,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친구는 약간 조금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6위와 57의 그 어느 중간점 그래서 좀 더 멜로우한 사운드의 메이플렉 맞아요. 모델을 찾으신다면 요게 맞을 것 같고요. 나는 그냥 순수하게 그 특유의 메이플렉과 그 까랑까랑한 57의 사운드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검은색 맞습니다.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진짜 정확하게 이 말을 하려고 했었고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펜더 커스텀 샵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 내시 기타가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모든 기타 브랜드든 가격이 올라가고 가고 있고요. 지금 펜더 깁슨이 지금 앞에서 어쨌든 탑에 있는 전 세계 뭐 어쨌든 기타 씬을 이끌어가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두 브랜드가 양대 산맥이고 차로 치면 이제 뭐 벤츠 BMW인 것처럼 그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내시 기타는 아직 좀 저렴하게 구매할 맞습니다. 수 있고 그리고 진짜 그 사운드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내시 기타에 지금 계속 치면서 반하고 있거든요. 너무 와 너무 좋은 기타다. 너무 좋은 기타다. 제가 와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이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내시 기타 처음에 이제 들어온다 했을 때 제가 사장님한테 좀 반대했었습니다. 이거 맞아. 너무 좀 그 이미 한번 유행 왔다 갔다 그리고 지금 이거 검증하기 힘들 것 같다. 근데 확실히 요즘 음악씬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예전에는 어떤 특정 브랜드 뭐 보명 기타 브랜드에서 뭐 타일러면 타일러 써 뭐 PRS 이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왜 따라가는 현상 있잖아요. 뭐 그거 좋다니까 나도 사야지. 맞아, 맞아. 이제는 이게 거의 없어요. 없죠. 그 내가 좋아서 쓰면 맞아요. 그게 땡이야. 확실히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악 장르가 이제 편협하지 않고 여러 장르로 뻗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기타를 훨씬 더 뽐낼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저거 갖고 더 비싸서 더 좋나 이제 그런 시대도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기타는 그냥 개성이고 내 손에 잘 맞는 기타가 그냥 원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쓰고 있는 기타들이 많지 뭐 되게 고가의 라인이고 누가 봐도 유명한 브랜드라 해서 가지고 있는 기타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기타인데도 저한테 안 맞으면 바로 방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맞는 기타를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기에 내쉬가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극찬을 해주셨고 이 내쉬라는 브랜드 외관도 그렇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만나면 만날수록 확실히 매력이 있는 저력이 있는 브랜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스텀 제작을 하는 업체인 만큼 기타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은 브랜드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오리지널 팬더겠죠.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오리지널 당시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최대한 충실하게 재현을 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연주자들이 더 만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